벽면엔 이 동굴의 역사가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개인데요. 수백만 년 전 이 동굴이 바닷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Up to date is more than 187 kilometers and actually it's still going on. So next couple of months back they are coming back to continue with those survey that they have done previously. So maybe they might come to across more caves somewhere underground. 오랜 시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은 묵직한 자연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변화는 강한 충격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충돌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연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여정은 조금 힘들지만 다채롭고 역동적인데요. 일행의 발길을 모두 멈추게 만든 강력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어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그래? 움직이네. 한 길에 늘매라 오시면 되겠다. 늘매라 혹시? 뱀입니다. 이 깊은 동굴에 뱀이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포악하고 민첩해 레이서 스네이크라 불리웁니다. 녀석들이 이 깊은 동굴 속에 사는 것은 박쥐 때문입니다. 동굴 벽에 붙어있는 박쥐들을 잡아먹는 천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또 있습니다. 이 거미는 한스먼 거미라고 불리는데요. 이 녀석은 일반 거미와 달리 거미줄을 치지 않고 살고 먹잇감이 나타나면 착 날라서 달라붙어서 독을 투입시킨 다음에 그렇게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원시 세계의 강자들입니다. 동굴 탐험은 흡사 거친 산행을 연상케 합니다. 동굴 안에 능선과 계곡을 갖춘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여정을 견디면 경이로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이 만든 기적이에요. 소리의 기적. 종이석과 석순, 석주 모두 이 동굴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이 동굴의 총 길이는 약 1km. 왕복하는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원으로 두 팔과 다리를 써서 원시의 자연을 만나는 시간. 운명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묘한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라왁의 정글에선 롱테일 보트라고 불리우는 긴 배를 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은 사라왁의 밀림에 살던 원주민 페난족의 마을이었습니다. 페난족은 원래 미사이라고 불리는 야생 바나나 나무에 새순이 자라 탄생했다는 신비로운 전설을 가진 부족입니다. 그들은 숲에서 태어나 밀림에서 유목을 하며 살아갔던 종족이었는데요. 벌목으로 숲이 파괴되면서 생활의 터전을 잃었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이곳에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마을의 작은 시장을 열어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숲의 이미지를 새긴 작은 공예품이 생계의 수단입니다. 밀림이 곧 고향이자 삶이던 시절은 먼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식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이 마을이 1975년, 77년도부터 됐고 그 사는 사람의 숫자는 한 300명 조금 정도 넘는 가구 살고 있대요. 이들은 특히 예술적 감각이 좋고 손재주가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대나무 껍질을 엮어 생활용품을 만드는데요. 카펫, 가방, 바구니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들의 공예품은 자연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